류중일 항저우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이 배지환이 가능하다면 무조건 국가대표로 뽑겠다고 말해 화제입니다. 배지환은 현역 메이저리거로 공수주 3박자를 고루 갖췄으며 2루수와 유격수, 중견수 등 다양한 포지션을 소화 가능한 멀티플레이어인데요. 스포타임과 인터뷰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것은 영광이다. 뽑아주면 무조건 나간다. 애완견 이름도 독도이며 내 몸에 태극기 타투가 있다고 적극 어필한 적도 있습니다. 류중일 감독은 배지환이 현역 메이저리거이며 안 뽑을 이유가 없다고 단호하게 말했는데요. 문제는 메이저리그 시즌과 항저우 아시안게임이 9월달에 겹쳐 피츠버그 구단에서 허락해주냐가 관건이며 병역 혜택이 걸려있기 때문에 피츠버그 구단도 허락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. 또 다른 문제로는 류중일 감독이 선출하고 싶어도 보수적인 기술위원회에서 여론을 위식해 안우진, 문동주를 뽑지 않은 것처럼 배지환의 과거 행적을 문제 삼을 수도 있습니다.